야, 호! 야, 호! 야, 야, 호! 디스코드 알림봇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드 채팅봇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알림봇과 다르게 이번에는 채팅을 하면 답을 주는 봇을 만들 거고요. 노드.js를 먼저 다운받아 줍니다. 구글에 노드.js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LTS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해서 다운받고 설치하면 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측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적당한 곳에 있는 폴더 하나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DEV라는 폴더를 열어서 그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작성할 폴더에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터미널을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인터넷에 디스코드 JS를 검색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디스코드 봇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npm install discord.js를 복사해주시고 아까 열어뒀던 터미널을 붙여넣기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디스코드 봇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받아집니다. 그 다음에 폴더에서 우측 버튼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이름은 index.js라고 지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디스코드 봇이 할 일을 코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열어줬던 페이지에서 example를 싹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디스코드에 우리 봇을 연결해야 합니다. 구글에 디스코드 디벨로퍼를 검색하고 맨 위에 들어가서 디벨로퍼 포탈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요. 혹시나 로그인하라고 나오면 저처럼 아이디하고 비번치고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와졌고 오른쪽 상단 New Application을 눌러주세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들어졌으면 아이콘에 클릭해서 이쁘장한 걸로 하나 추가해주세요. 저는 얼쑤 하얗탈. 왼쪽에 봇을 눌러주시고 Add Bot 버튼을 눌러주세요. Yes Do It 클릭해주시고 왼쪽에 Was To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서 봇을 클릭하시고 그 하단에 Administrator를 클릭합니다. 이거는 관리자 권한인데 채팅 테스트를 위해서 임의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URL을 복사해주시고 주소창에 입력해주시면 그 주소로 여러분들의 채널에 봇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아고, 디스코드가 꺼져있네. 좀 키고 이어서 할게요. 제 서버인 어썸에 들어가서 봇이 잘 들어왔는지 좀 보고 오프라인이네. 죽어있어요. 살려보도록 하죠. 다시 디스코드 인터넷 창 띄워서 왼쪽에 봇을 클릭해주세요. 맨 상단으로 올라가면 클릭 투 리빌 토큰이 있는데 토큰이 발급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토큰 아무한테나 뿌리면 쉽게 말해 여러분들 봇이 해킹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시면 안 됩니다. 복사한 토큰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가서 맨 하단에 보면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큰 다섯 글자 지우고 우리 토큰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핑 하면 퐁 하는 기존 소스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야 라고 하면 봇이 호 라고 외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세요. 아님 좌측 상단 파일에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터미널에서 노드 index.js를 입력해주세요. 채팅봇이 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야라고 입력하세요. 어때요? 참 쉽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주세요. 즐겁게 채팅봇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